저번 주에 제가 12운성의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때 제가 썰 풀고 사단 풀다가 다 못해 드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아까 그 서구당 선생님이 이 마음 공부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지금 알려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못 알려드린 거라서, 요거를 풀고 제가 그걸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오늘까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12운성은 인간의 삶을 대입해서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12운성 자체가 얼마나 기운이 왕해지냐? 그다음에 왕해진 기운이 다시 떨어져서 쇠해지냐? 그다음에 그 기운이 다 없어지냐? 이런 거를 인간의 삶에 딱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그렇게 12가지 용어가 12지지에 딱 대입해서 12개의 용어가 나와서, 내가 외워야 될 거는 12개의 용어만 외우면 나머지는 이제 찾으면서 대입해서 대입법을 그냥 원리로 분석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12운성은 12가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찾냐면, 일단 이 순서대로 한번 알려드리면, 봉법이라는 거는 내가 천간이 일간인 나, 그러니까 이 12운성이 아까 개념을 얘기할 때 천간이 지지를 봤을 때 기운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운적인 거를. 그러니까 일간인 내가 지지를 볼때각 옆에 있는 월간 시간에 있는 천간 글자들은 배제하고 내가 밑에 지지만 대입해서 보는 거를 봉법이라 그래요. 봉법. 그래서 혹시 누가 지지 글자 4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네. 네. 밑에 4개 불러주실래요? 인. 인인. 사. 인. 와. 일간은 뭐예요? 신. 신. 신사일주. 자, 그럼 이 신이라는 일간이 연지, 월지, 내 자리, 시지를 봤을 때 요거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운인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봐. 나만 보는 거야. 이제 12운성의 글자로 하는 거죠. 내가 왕하냐, 쇠하냐, 뭐 절지에 이렇게 완전 끊어졌냐, 이런 거를 이제 이때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지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말만 다를 뿐이야. 인간의 생로병사를 나고 천간이 나고 죽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럼 신금이 연지의 인목을 봤을 때, 인목이죠. 그러면 인목을, 자, 이 여기 삼합으로 대입할 건데, 보통 삼합의 글씨는 12운성은 요렇게, 요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용어만. 생황묘, 록사양, 전력쇠, 병태대. 자, 그럼 신금이 천간을 대입해서 찾을 때는 내가 록 왕이냐, 절 태냐만 찾으면 여기 다 찾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록왕은 뭐예요? 나와 같은 오행이죠. 록왕. 그다음에 절태는 나와 충하는 오행이 있어요. 충하는 오행인데, 록왕을 뭘로 구별하냐면, 음양이 같냐, 음양이 다르냐. 다시 충하는 오행이 음양이 같냐, 음양이 다르냐. 이걸로 록왕 절태만 찾으면 이네 글자 중에 한 글자씩 다 들어있어요. 그죠? 여기 네 글자 중에 한 글자씩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금이 인목을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인오술이죠? 인오술에 그럼 신금과 같은 오행이 있냐, 없냐 먼저 찾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신금의 충하는 오행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럼 충하는 오행은 있나, 없나? 있죠? 음양이 같냐, 다르냐? 다르죠? 다르면 태, 그죠? 음양이 같으면 절. 로강은 같은 오행을 찾았을 때 음양이 같으면 로, 음양이 다르면 왕. 이렇게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인목은 인오술인데 음양이 다른 충하는 오행이 있어요. 충, 아까 태라 그랬죠. 그러면 신, 이는 태잖아요. 태의 글자 들어있는 걸 찾으면 여기 있죠.
병태대. 그죠? 그러면 이 병태대의 태를 깔고 있는 연지의 신금은 연지의 태를 깔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같은 글자라서 이제 지금 다 대입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왔잖아요. 그래서 태태 그럼 신사 사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예의 삼합을 찾으면 사유축이잖아요. 그럼 사유축에서 신금에 같은 오행이 있냐 없냐? 있죠. 음양이 같냐 다르냐? 같죠.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록. 록을 찾고 나서 얘가 음간이고 양간일 때 저희가 요 순서대로 할 때 저번 주에 제가 음간 양간 반대로 순환하는 거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음간이기 때문에 록을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유축은 신금한테는 얘가 록, 사, 양 이렇게 바뀌어요. 순서가. 양간과 음간이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신사는 사가 되는 거죠. 신사, 사. 그냥 찾는 거예요. 여기 다시 임목이 왔을 때 또다시 태가 왔죠. 태. 그래서 우리 신사일주 선생님은 연지부터는 태, 태, 사, 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태, 태, 사, 태라는 거는 신사, 사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그 움직임의 활동을 멈추고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라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다. 밖에서 활동할 때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활발하게 분주하게 활동하시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집에 있는 걸 좋아할 수 있고 밖에서 사람들하고 너무 어울려서 막 이렇게 나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거는 별로 안 하실 거예요. 사. 사라는 이 개념은 12운성에서 결국 죽음과 같은 의미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사색을 좀 많이 하실 거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대입할 수 있어요. 연지로 봤을 땐 또 태. 이 태라는 거는 내가 우리가 태에서 그 새로 생성하는 우리 창조의 기운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태의 성향을 좀 띠는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겠구나.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도 태를 갖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나 내가 부모궁에서도 태를 갖고 있으셔. 그러면은 이 태에 관련된 뭔가 직업적이나 일적인 거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 태의 성향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법이라는 걸 대입할 때는 나의 일간이 각 일지를 봤을 때 어떤 기운을 갖고 있냐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봉법은 내 일간으로만 대입한다. 그래서 내 앉은 자리에 배우자 궁이잖아요. 여기는 일지 밑에 배우자가 사로. 그러면 배우자하고도 깊은 유정의 관계는 안 됐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 그 12운성의 용어로 가지고 아, 사의 기운이라는 거는 좀 기운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정신의 기운이 왕성한 시기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해 갖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잡법. 잡법은 내 일간을 각 지지별로 전부 대입해서 공부한다. 아, 봉법은. 제가 다음 거는 잡법해야지 뭐 해야지 미리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한 번씩 이렇게 말이 그렇게 나와요. 그럴 때 꼭 수정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게 이걸 고쳐야 되거든요. 항상 강의할 때 꼭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 오, 감사해요. 봉법. 이게 봉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이 겉법은 다른 분과 한번 다 불러주실 수 있어요? 어느 분? 다 불러주실 수 있는 선생님? 무 아까 봉법은 천간 일간인 내가 다 본 거고 겉법 같은 경우는 그냥 기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기둥 그대로. 겉법은 기둥 그대로. 그래서 이 기둥 그대로 봤을 때 그러면 기유부터 찾아보면은 기토가 유금을 봤을 때 같은 오행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사유축에서 찾았죠?
그럼 같은 오행이 화토 동법에 의해서 있죠. 그죠? 그러면 음양이 같냐 안 같냐? 틀리면 왕. 음간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왕을 찾았으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생왕 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운은 생으로 사주는데. 그다음에 정축을 다시 찾으면 축, 축 글자부터 찾으시면 돼요. 그럼 사유축에 다시 똑같죠? 아까 생황묘의 묘니까 정축은 사유축. 화, 왕, 생왕묘가 되겠죠. 그래서 묘. 그다음에 무신. 무토도 화토 동법에 의해서 신자진 찾아보면은 무토와 병화, 화와 같은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없다. 없죠? 없는데 충하는 오행이 있는지 보면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양간이기 때문에 충하는 오행이 있을 때 음양이 다르니까 태, 양간이니까 태를 글씨를 찾아가면은 병태대 나오죠. 그래서 병, 무신은 병. 그러면 정사는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같은 오행. 그죠? 왕. 그래서 우리가 이 연간의 기둥에는 생을 깔았고, 월지에 월간에는 묘를 깔았고, 내 일간에는 병을 깔았고, 그 다음에 시간에는 왕을 깔았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기후 생이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뭔가 도움이 좀 있었고, 이렇게 자라는 거에 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좀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서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월간으로 왔을 때는 묘를 깔았으니까, 아, 뭔가 사회적인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내가 바깥에서 활동적인 일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사무직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고 있겠구나. 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뭔가, 막 소통을 굉장히 잘 한다기보다는 소통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 글자의 특성을 찾아서 대입을 해 가는 거예요. 이게 12운성으로 이제 찾는 방법. 내 앉은 자리에는 무신 병. 아, 이 사람은 병은 우리가 이 정말 진짜 실제로 몸이 아파. 이거를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12신살로 우리 역마살인 거 알고 계시죠? 병은 역마살. 그러면 아, 이분은 뭔가 분주히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을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뭐 개인적인 일은 그런 일을 좀 많이 취미 생활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뭐, 근데, 아, 이분은 말년까지는 끝까지 뭔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살겠구나. 여기 정사의 왕이 그런 거를, 아, 이제 내가 말년이 나이가 들수록 쉬고 있는 게 아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한다든지 내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좀 사시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겉법. 아까 봉법, 겉법이었어요. 그래서 봉법, 겉법은 하는 방식은 기둥 그대로 대입한다. 그럼 나중에 이거를 요 양식을 다 대입해서 우리가 다 풀이할 수 있게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겉법을 다른 분 혹시 내 일주만 한번 불러주실 분. 정묘. 자, 이제 좌법은 뭐냐면 내가 그 일간이 봤을 때 지장간에 들어있는 거를 그대로 내가 찾아내서, 아, 나는 일간만 보고, 요즘 왜 일간만 보고 사주풀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런 방법인 거예요. 좌법. 아, 내 지장간에 있는 글씨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앉아있냐. 그럼 그걸로 기운의 왕쇠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지장간에 보면은 묘 안에는 갑을뿐이 안 들어있잖아요. 정묘의 이 정화의 목 안에는 갑을뿐이 안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이건 목생화해서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지? 편인으로 지장간 안에 인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성만 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쓰고 엄마의 관계도 돈독할 거고 내 인생에 엄마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인성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갑목을 지장간에 들어있는 하나를 천간으로 가져가서 묘에 대입해서 아, 이 사람의 갑은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게 자법이에요. 근데 일단 정묘 먼저 살펴보면은 해묘미 찾았을 때내 천간에 같은 오행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없죠? 없으면 다른 충하는 오행 해수 해묘미에 해수니까 이거는 태 그죠? 음양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태로 가죠? 그럼 병태 돼. 그래서 충하는 오행이 뭐냐면은 우리가 금과 목이 충을 하고 화와 수가 충을 한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이 화에 같은 오행이 없기 때문에 충하는 오행을 찾은 거예요. 이 정화에 같은 오행이 해묘미에는 여기 삼합을 찾았을 때 해묘미에 없잖아요. 그래서 충하는 걸 찾았어. 그랬는데 이 충하는 걸 해를 찾았더니 음양이 같냐 다르냐 다르다. 그래서 태. 음양이 같으면 절, 다르면 태. 그래서 얘가 태가 되니까 음간이라서 병태대로 갔죠. 그래서 이 정묘는 병. 그러면 일간이 갖고 있는 이 궁은 병궁이 되겠죠. 병궁으로 이 사람은 내 일간을 갖고 있는 거죠. 병궁 안에 이 갑을이 어떻게 들어있냐? 그러면 이거를 병궁 안에 갑을 다시 대입했을 때 갑목을 천간으로 대입해서 묘목을 봤을 때는 같은 오행이죠. 같은 오행인데 음간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뭐였죠? 왕이죠, 왕. 그래서 병궁에 왕으로 좌앉아 있다. 이런 단어로 써요. 그래서 병궁에 왕좌했다. 이분은 병궁에 왕좌를 했기 때문에 궁은 병을 났으니까 인성이 굉장히 왕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이제 내가 이 공부에 대해서 아마 좀 고학력으로 어디까지 공부하고 좀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 공부한 걸 가지고 뭔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일에 직업적으로 쓰겠구나. 병궁이니까. 병궁 안에 왕으로 좌했으니까. 이 인성이란 걸 쓰겠구나. 이분한테는 인성이 돈이 될수 있는 사람이죠. 갖고 있는 인성이 너무 크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럼 인성을 사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사람. 내 부모,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왕이 제일 센 기운이잖아요. 왕. 제일 센 기운으로 인성. 내 일지에도 깔았는데 지장간에도 인성뿐이 없거든. 그러니까 인성이 진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럼 을묘로 봤을 때는 을묘는 같은 오행이죠. 같은 오행이니까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죠. 록이죠. 그러면 병궁에 정화한테 정인이 병궁에 왕으로 좌했고 그 다음에 편인이 병궁에 록으로 좌했다. 병궁 안에 정편인이 록 왕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이분은 정편인을 모든 내 실생활에서 이거를 계속 활용을 하면서 이걸로 돈을 만들고 직업을 삼고 그래서 뭔가 이 인성, 내 배움이 학문을 그런 일적으로 쓸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도 좀 많이 중요하고 유정하겠죠. 어머니가 굉장히 내 자리에 이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을 이렇게 병궁에 록왕으로 깔았을 때는 뭐가 있냐면, 어머니가 후원을 좀 해줄 수도 있는 어머니의 힘이 강하니까 어머니가 내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고 어머니가 날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정묘일주에 인성은 록왕으로 병궁에 록왕으로 좌했다 앉아있다. 그래서 이분은 인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이 인성에 대입한 모든 다른 게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좌법이에요. 좌법.
자, 그러면 금방. 자, 이게 사례가 좀 좋아서 제가 이걸로 다시 인종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장 간에 내가 인성분이 안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식재간 다 없죠. 이것만 봤을 때는 다른 거 글씨 안 보고 식재간 다 없고 비겁도 없고 그냥 인성 하나뿐이 없거든. 그럼 없는 거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종법은 없는 거를 끌어다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입해서 아, 이 사람이 인종이 없는 거지만 분명히 이 사람한테 그런 기운은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다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 정묘일주에 없는 기운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냥 얘만 일주만 보고 확인하는 거야. 일주만. 그러면 정묘일주에 식재관을 찾아볼게요. 식, 화생토 하니까 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 수. 그럼 식재관은 토, 금, 수인데 음간이죠. 가지고 올 때는 음간은 음간만 가지고 와요. 대입할 때. 양간은 양간만 가지고 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가져와 보면 그 일주가 없거든. 만약에 음간인데 양간. 근데 만약에 다른 기둥에 그 똑같은 글씨, 그거에 해당되는 글씨가 뭐 양간 상관없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대입해야 되는데 일주만 보고 할 때는 음간만 가져오고 양간은 양간만 가져와서 인종법으로 대입해요. 그래서 식상을 가지고 오면 토에 무기토 중에 기토를 가져올 수 있겠죠. 기토. 무묘는 없잖아요. 기묘는 있잖아. 그래서 기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식상은 기토를 가져와서 이 사람한테 식상은 그냥 어떤 영향과 어떤 기운이구나 라를 다른 기둥을 안 봐도 이제 인종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묘 한번 볼게요. 기묘, 해묘미죠. 같은 오행 없고 충하는 오행 있고 아까 찾아봤죠. 태, 그죠? 이제 머릿속에 생각할 때 병태, 대 할 때 해태. 그러면 묘는 병이겠죠. 그러면 기묘병. 그러면 이 사람의 식상은 만약에 우리 아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명이니까 식상은 자식도 될 수 있고 일도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식의 식상의 기운이 어떻게 가겠구나. 그러면 식상이 병궁에 병으로 종했다, 인종했다 그래서 아까는 앉았다 그러고 종, 인종법 종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식상이 기토 식상이 식신이 병궁에 병종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뭘 보냐면 만약에 내 아이로 대입했을 때 아이가 뭔가 활동성 있는 일을 많이 했겠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혹시 나를 떠나서 해외에 나가서 뭔가 해외에서 따로 살면서 공부를 했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와의 관계가 이렇겠구나. 그러면 아니면 내 아이의 성향도 병궁의 병종의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병궁의 병종. 그래서 이 식신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끌어다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병궁의 병종. 아, 그러면 아이가 혹시나 이 병이라는 거는 실제로 아픈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좀 몸이 아팠을 수도 있겠구나. 내 아이가 몸이 아파서 내가 이제 잔병 치레가 많아서 손이 많이 갔을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를 떠나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해외 가서 공부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식신은 병궁의 병종을 해서 인종법으로 끌고 왔고요. 그럼 재성으로 보면 금이잖아요. 금. 그럼 경금과 신금 중에 신금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 신금이 신묘로 앉아 있으면 재성은 병궁에 신묘 찾아보겠어요? 묘, 해묘미, 그죠? 충하는 오행이 같은 음양으로 앉아 있으면 절이라 그랬죠. 그럼 절육세의 절. 그러면 병궁에 절로 종했다. 그럼 재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십성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다시피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은 일의 분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병궁에 전로했다라는 거는 간편하게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이 돈을 모았을 때는, 아, 모으는 거와 나가는 거에 비해서, 아, 내가 모았다 나갔다, 모았다 나갔다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겠구나. 모아도 좀 한꺼번에 나가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거고, 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끊어지는 게 제일 강한 거잖아요. 12운성에서 뭔가 끊어짐, 단절, 이런 걸 좀 의미해. 그래서 여기서 이 절이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재성에 대해서는, 아, 그러면 혹시나 부친의 인연과도 뭔가 이제 자주 안 보는 사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돈, 금액,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이 모이지 않고 뭔가 자꾸 나가는구나. 이런 것도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성. 그 다음에 관. 관은 수니까 임수, 계수 중에 계수가 오겠죠. 그래서 절 종했고, 관은 병궁에 계묘, 생. 와,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거를 다 인종법, 잡법 다 써봤을 때 관이 제일 좋죠, 힘이. 관이 다른 거 아까 인성 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관이 제일 좋아요. 병궁의 생으로 정했다는 게 굉장히 활발하고, 내가 일에 관련돼서는 뭔가 끊임없이 일을 하고 그 일을 좀 즐겁게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고, 원래 병과 생의 만남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관이 제일 나한테 좋게 자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관이라는 건 남편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병궁은 부영궁의 생으로 있으니까 되게 유정하겠죠. 남편과의 사이가 되게 좋을 거고, 남편이 생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예뻐하고 후원을 해주고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거는 봉법, 겉법, 잡법, 인종법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요거를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 게, 그 대운이나 세운 대입할 때 요거를 좀 써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정묘가 갑진으로 왔다. 대운이. 그러면 진은 신자진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화한테 신자진을 찾아보면은 전력세죠. 전력세. 여기서 신자진 찾으면 대입해보고 전력세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대운이, 10년 대운이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전력세의 운으로 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10년이. 그럼 전력세는 내가 밑으로 좀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위로 올라오는 기운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시 발복해서 다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이걸로 찾아볼 수 있죠. 전력세. 뭐 만약에 병태대 운으로 왔다. 이 병태대는 내가 갇힌 공간에서, 여기 태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걸 갇힌 공간에서 옷을 입고 뭐 누워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만약에 몸이 아파. 그러면은 병원에 누워있는 모양도 되고, 우리가 물상으로 볼 때는. 근데 그렇지 않고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옷을 입고 뭔가 간직에 나갈 수 있는 운이 될 수도 있겠죠. 좋게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으로 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삼합이 이런 식의 대운이나 세운을 대입할 때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은 뭔가 운을 이제 풀이해 줄 때 조금 심플해요. 12운성으로 대입할 때 심플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12운성에 삼합으로 대입하는 방법.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공부할 때 딱딱딱 바로 머리에서 나오려면 여기다가 천간 하나 놓고,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천간 하나 놓고 여기다가 세 개 딱 생각해요, 제가. 머릿속에. 갑목이 인, 오, 술이야. 갑인. 그러면 록. 록사, 양이네. 이렇게 저는 계속 연습했어요. 이거를 빨리빨리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12운성으로 대입할 때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그게 좀 빨리 늘지 않을까? 이게 그 대입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12운성의 용어라든지 이런 걸 알면은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자기의
네. 같은 오행이냐, 충하는 오행이냐. 같은 오행이면 록왕, 충하는 오행이면 절태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같은 오행은 록. 그건 찾으면 되지. 네, 찾아서 음가는 순서를 바꾸고 양가는 순서대로. 네, 두 글자만. 왜냐면 이렇게 12운성의 운동 방향이 양가는 순행을 하고 음가는 역행을 하거든. 그래서 그것도 순서가 좀 바뀌는 거예요. 앞에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기본적인 대입 풀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공부할 때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막 찾아서 대입해보고. 그러니까 이 12운성이 좋은 점이 뭐냐면 좀 심플하다. 되게 심플하게 이거를 용어 그대로 대입하면 되거든. 가진 용어의 의미 그대로 대입하면은 얘를 활용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거? 12운석? 궁금한 거? 보통 하나의 명주를 가지고 풀이를 할땐다 써요. 내거 먼저 보고, 잡법 먼저 보고. 그래서 우리 만세력 표 보면은 두 칸으로 돼 있잖아요. 위에 12운성이 위에 한줄 있고 또 밑에 있잖아. 그게 잡법으로 본 거랑 겉법으로 본걸 아래위로 써놓은 거예요. 아래위로. 어느 분거 명주 그냥 하나 풀어보고, 실제 풀어보고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잠깐만요. 뭐야? 무신?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럼 계축 먼저 볼게요. 계수가 축토를 봤으면 편관이죠. 편관이 축. 일단 이 바로 일간부터 찾을게요. 그럼 축을 찾으면 사유축에 음양이 다른 게 있죠? 사유축의 사가 다르니까 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병태 대. 그러면 대로 이 사람은 대궁을 본인 궁에 있는 자리에는 대궁을 깔고 있고 편관을 대궁으로 깔. 이때 이제 십성 같이 대입하면 돼요. 대궁. 그다음에 동법으로 바로 보면은 걔가 신금을 만났으면 신자진이죠? 같은 오행 있죠? 그러면 록 음간이니까 록사양 그죠? 근데 록사양이니까 사. 그다음에 다시 여기 사 있네요. 사 오화 절. 자, 계수 입장에서 연지, 월지, 일지, 시지를 봤을 때는 사사대절로 본인 기운을 갖고 있죠. 그럼 나라는 사람 한 명은 이제 초년 시절부터 이제 풀이를 해나가는 거예요. 초년 시절부터. 아, 이분은 벌써 신금 이렇게 축죠. 신금에 축토에 경금에 막 그나마 무토하고, 우와, 여기 무토가 있네요. 되게 어린 시절에, 이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벌써 어린 시절부터 좀 생각했을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되게 활발하게 밖에서 많이 놀지 않았을 거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그리고 이게 사로 있으니까 내가 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빨리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대절로 있는데, 봉법으로 봤을 때 그렇고, 잡법으로 이제 보면은 이 편간 안에 개, 신, 기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개신기. 그럼 비견, 인성, 그 다음에 편간이 또 들어있네요. 비견. 편간이 어떻게 좌하고 있는지 이제 보는 거죠. 그럼 계수는 다시 비견이니까 대궁에 대로 좌했다라고 바로 보여지죠. 그럼 대궁 안에 비견이 대궁 안에 대로 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는 곳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좀 많겠죠. 비견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일을 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형제도 알고 보면은 대궁 안에 대로 같이 있기 때문에 형제도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비둥비둥한 형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견은 대궁 안에 대로 좌했다. 인성은, 신금은, 인성 편인은 대궁에 신축은 뭐예요? 자, 이제 아까 이거 대입해 갖고 양. 양으로 좌했다. 편인, 인성이 대궁 안에 양으로 좌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양은 우리가 12신살로 볼때 천살이에요. 그럼 천살은 숙명, 뭐 전생의 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양으로 좌했다는 거는 엄마와의 인연이 굉장히 깊은 인연으로 옛날 전생부터 내려와서 내가 뭔가 숙명이 있는 인연이 되지 않을까. 엄마와의 숙명이 풀어야 될 숙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대궁의 양으로 좌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뭔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양과 관련된 뭔가 양육하고 기르고 뭐 아니면 선생님 직업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데서 약간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와 숙명의 관계에 내가 뭔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이게 12운성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죠. 그래서 편의는 그다음에 공부도 될수 있고 이런 거를, 그다음에 뭐 많잖아요. 문서도 될수 있고 막 이런 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나의 다른 글자들을 보고 같이 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토는 편관이 기축으로 앉아 있잖아요. 편관이. 기축. 아니, 편관. 여기 기토. 기토를 다시 잡법으로 볼 때, 기토는 기축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편관은 대궁에 뭐죠? 묘죠. 관은 남편 여명이니까 남편으로 봤을 때는 편관이 대궁의 묘로 있다는 거는, 아, 남편이 조금 만약에 아팠을 수도 있고, 묘로 들어있다는 거는, 그 다음에 뭔가 인연이 조금 길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남편과의 관계가 좀 무정하지 않았을까, 좀 무정했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현관이 묘로 들어 있으니까. 봉법 보고 잡법 보고 그랬죠? 봉법, 잡법, 그 다음에 겉법 그대로 보는 거죠. 무신. 무신. 찾아보세요. 병. 경신. 록이죠. 계축은 그대로 되고. 무오. 왕. 그럼 이 계수일간한테 여기 보면은 계수 정관이 두 개나 떠 있고, 이거를 무신으로, 병으로 뭔가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는 됐을 수 있, 이 맞겠구나. 뭐 이렇게 볼수 있고, 막 이렇게 역마를 쓰면서 많이 돌아다니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자, 여기서 하나 이제 다른 응용법을 하나 드리자면,
막 여기가 자녀 자리라 그러면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죠. 이렇게 끌어다가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앉은 자리가 자녀한테 어떤 영향이고 내가 어떤 영향이고 나는 자녀한테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응용 방법으로 12운성을 가지고 많이 대입할 수 있는 이렇게 대입하고 저렇게 대입하고 응용하고 이렇게 가보고 요게 풀이 방법이에요. 저번 주에 원래 제가 저번 주에 이 얘기하다가 좀 쓸데없는 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설명을 못 드렸었거든. 막 이렇게 그냥 다른 거 얘기하다가 이거를 다 설명 못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꼭 풀이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저보고 한번더 하라 그래갖고 그냥 이거는 왜냐면 요 개념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그 다른 사람들 거볼때그좀 뭐랄까 대입을 좀할수 있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2운성의 그 단어는 외우고 삼합까지만 외워놓고 대입은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사람 명주 받아갖고 계속 대입을 해보면 이 12운성이 굉장히 심플하게 대입이 바로바로 될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저번 주에 원래 여기까지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구당에서 공개 강의를 하게 된 저는 도원 임기영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지? 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짠! 하고 다시 나타났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자칭 서구당 선생님의 수제자, 라고 생각하며, 본업은 운동업계에 종사하는 운동 강사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남역 부근에 도원 라이프 코칭 협회라는 협회를 만들고 그 안에 운동과 명리를 접목한 각각 교육하는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육장을 만들게 된첫 번째 이유는 서구당 선생님께서 늘 유튜브라든지 밖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항상 강의를 해주시면 늘 사랑 공부, 마음 공부, 나의 자리, 나, 내 마음 속, 나를 들여다보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서구당 선생님의 가르침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서구당 선생님과 함께 명리 심리학으로 널리 보급하는 일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이 겪어야 될 고통, 힘듦, 고난, 인간의 사람에 의한 상처,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알지만, 저 개인 한 명은 제발 마음속은 평온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늘,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건 참고 견디겠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싶습니다가 저의 기도였어요. 늘, 항상.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작은 소망이 아니고 굉장히 큰 소망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온하면 나도 평온해지지 않을까? 라는 이상한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 명리 심리학으로 널리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평온해지면 나도 평온해질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혹시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면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특별 혜택 드릴 거예요. 과정은 처음에 완전 기초 입문반부터
사랑 공부, 마음 공부, 나를 알아가는 공부, 명리 심리학으로 기초 입문반, 중급반, 통변반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럴 때 서구당 선생님의 특강, 통변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명리 심리학의 세계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Let's go!